네, 선대기탐 시작합니다. TC 일렉트로닉. 얘도 오버드라이브네요. 톤 볼륨 드라이브. 오. 야, 색깔, 이거는 국방색이라고 해야 되나? 네. 쑥색. 쑥색이요, 쑥색. 짠. 오. 예뻐, 예뻐. 이거 무광이에요, 무광. 오. 와, 페인팅 진짜 잘 해놨다. 진짜 이거는 찍은 거겠죠? 근데 되게 정교하게 되게 잘 찍었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네, 뭐 하나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되게 잘 찍었어요. 와, 이렇게 프린트 기술이 너무 좋아졌죠? 네, 인풋 아웃풋 있고요. 네, 9V에 100mA. 네, 그리고 톤 볼륨 드라이브. 네, 노브 세 개는 이 전 거랑 똑같네요. 트러버이패스고요. 무게가 얘도 한 460g 되지 않을까. 네,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했던 거랑 가격, 얘도 72,000원인데 할인가 5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해요. 얘도 사운드 되게 궁금해지는데 우리 소리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맨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더미 김병호입니다. 네, 신더스. 네, 예고해 드린 대로. 넵. 색깔. 색깔. 타, 이거 무슨 색이라 그러나? 국방색. 이게 러시아군 국방색이에요. 아하. 아, 카키색? 카키라고 봐야 되겠죠. 뭐 아니면 겨자색? 좀 검은 쑥색? 겨자색. 예. 뭐 그런 느낌. 정말. 예, TC 일렉트로닉에서 나온 신더스라는 오버드라이브인데요. 얘도 우리 저번 시간에 오버드라이브 했잖아요. 예. 그때 우리가 극찬을 했죠. 예. 가격도 가격, 가성비 면에서 엄청 좋았어요. 네, 사운드도 그냥 가격이 때문이 아니라 사운드 자체도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러니까 가격을 띄고 설명해야지 더, 그러니까 성능이 좋아요. 그렇죠, 성능이. 예. 좋아. 가격을 빼더라도. 가격을 빼더라도. 예.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래서 그거 10만 원이라도 샀을 것 같아요. 그쵸, 그것도 싼, 예, 쌌다고 생각했어요. 더블 받아도 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뭐 오버드라이브예요. 계열이, 네, 같은 계열이에요. 네. 하지만 얘는 좀 더 투명한 튜브형 오버드라이브고요. 그리고 좀 뭔가 슈퍼 와이드 게인 범위, 그 게인의 범위에서 살짝 더 벌려놓은, 네, 그런 모델입니다. 그러면 네. 이 척박한 환경에서 더 잘 먹겠네요. 아, 그렇죠. 트윈 리볼브의 로드 온 텔러인데 첫 시작을 그럼 척박한 환경에서 척박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같이 우리 처음에 시작했던 거와 같이 다 가운데 미들에, 네, 네, 놓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시작이 좋아요. 오, 드라이브가 아래에 있어. 바뀌었네요. 갑니다. 야. 톤 조절해 볼게요. 진짜 잘 묻는다. 잘 묻네요. 이것도 5만 원이? 5만 원이에요. 5만 원이에요. 그런데 뭐 이 시리즈 계속 5만 원일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렇죠? 약간 좀 그렇죠. 야, 이거는 만약에, 네, 이 오버드라이브가, 끄고, 네, 이 오버드라이브가 아니고, 네, 만약에 뭐 디스토션 계열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딜레이라든지 다른, 네, 애들이 있으면, 네, 5만 원으로 페달보드 만들면 돼요. 와, 이거. 야, 이거 진짜 팬더의 깁슨인데요? 팬더의 깁슨. 팬더의 깁슨. 한 이 정도? 네, 그럼 딱 한 이 정도. 네.
그냥 오버드라이브가 아니고 무슨 앰프 소리 같아요. 뭘 복각한 것 같아요. 진공관? 진공관 중에서 튜브 앰프. 그좀그그 옛날 그 오버드라이브 그거 있잖아요. 좀그 스피커 찢어지는 소리 같은 거 나는 거. JCM 800 풀게인 뭐 이런 거. 예. 네, 헤드에서 아니면 콤보에서 예, 찢어지게 나오는 찢어지는 거. 예. 그런 소리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마샬로다 다시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마샬로 마샬 갈게요. 트윈인데요? 네. 딱 맞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여기에 딜레이 좀 걸어볼게. 이거 좋다. 와, 와, 이게 좋네. 이거 완전 60년대 그쵸, 70년대 그쵸. 사운드에. 얘가 더 빈티지인데, 예. 사실은. 그쵸. 색깔이 그래. 저게 화이트 이게 이렇게 두리끼리 한가 봐요. 네. 아, 좋다 이거. 포 와이드 게인이라고 치기에는 너무 빈티지스러움이 네, 좀 이거 있고, 투명하긴 투명하다기보다는 하기보다는 좀 질퍽하죠, 좀. 좀 질척거려. 이거는 확 깔리겠는데요, 네. 팬이? 저 엘감보랑 이 신더스랑은 그쵸. 확 깔리겠는데요? 좋아하는 그게 되게 달라. 지금 네. 되게 질감 자체가 너무 달라서. 근데 뭐 나는 양질의 오버드라이브가 있는데 네네네. 뭐 듀얼리스트도 있고 TS9도 있고 있는데 좀 이렇게 좀 옛날 마샬 소리를 내고 싶다 그러면 네네. 5만 원 드리면 되잖아요. 그쵸, 그쵸. 바로 나오잖아요. 네. 그쵸. 사실 이거를 마샬 소리를 복각해 놨다고 해서 나온 그 이펙터들도 이 정도 소리 이렇게 비슷하지는 안 않거든요. 나요. 이건 거의 스피커 찢어지는 소리인데. 근데 듣기 찢어지, 저희가 계속 그러니까 스피커 찢어진다는 소리를 하는데 그게 안 좋은 소리가 아니라 예. 그만큼 드라이브를 잘 구현을 해놨다는 얘기예요. 되게 와 뭐랄까 오리지널이죠. 그러니까 그쵸, 진짜 그쵸, 그쵸. 옛날 거. 이렇게 못 이기는 소리, 앰프가 못 이겨갖고 막 짜증내는 소리 이게 나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드라이브다. 예 저는 엘감보보다 이게 더 나은 것 난 같은데 엘감보. 엘감보 난 이렇게 엘감보. 갈리네요. 그래서 이렇게 갈려갖고 네가 엘감보야 네가 신더스야 싸울 필요 없이 두개다 사십시오. 맞아. 두개다 맞아. 사면 되잖아요. 색깔에 따라 사용 예. 빈, 그 범위가 다르니까. 예, 다 사면 될것 같습니다. 두개 해서 10만 원. 예. 와우. 자기가 만드는 듀얼리스트. 야, 아, 얼마나 좋습니까? 그치. 예. 그게 그렇죠, 듀얼리스트지. 예. 그렇네요. 자, 한줄평 주시죠. DIY 듀얼리스트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지금 통틀어서 예, 갑자기 한줄 평. DIY 듀얼리스트. 아, 신데렐라가 찢어 바르러 예. 왔습니다. 제투성이가 돼갖고 야, 니네들 뭐야, 비켜. 이제 이렇게 화가 난 되거든요. 거야. 화가. 그런 느낌. 자, 그러면은 가시죠. 야. 몇대 몇? 9.0. 9.0. 아. 다 예. 좋아하시는군요. 예. 오버드라이브의 그런 저는 빈티지. 이게 이게 더 좋아요? 저게 9.1이었으면 이건 9.18 이 정도 돼요. 아. 진짜 예, 살짝 더 이만큼 예. 좋다고. 하지만 둘다둘다 좋다. 좋다. 아. 5만 원인데 뭐두개다 사면 되죠. 그쵸, 그쵸. 만약 뭐 그렇습니다. 우리 건우도 만약 하얀 걸도 좋아할 것 같고요. 보통 다 맞아? 하얀 게더 좋아요? 하얀 게더 좋을 것 같고 나만 좀 이상한 사람인가 봐. 이거는 조금 더 손맛이 조금 더 있으면 좀더 하고, 쟤는 누가 쳐도 저 소리가 날것 같아. 예, 그러니까 그리고 쟤는 싱글 코일에 잘 어울리고요. 요놈은 험버커에 잘 어울리네. 아, 예. 그쵸, 예, 그쵸. 험버커가 더 찢어지네요. 예. 맞아. 싱글 코일에서 저렇게 드라이브를 예쁘게 먹을 수 있는 그러면 거는, 잘 없어요. 그래서 전 너무 좋아요. 와, 그렇습니다. 아, 막, 갑자기, 예. 아니, 신더스 하는데 갑자기 깜보 칭찬을 계속했네요. 그러니까요. 뭐 어차피 시리즈인데 이거 네.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눈 크게 뜨고 줍줍하는 예. 그런 시리즈니까 여러분들, 많은 눈크줍 관심. 시리즈. 눈크줍. 눈을 크게 뜨고 줍줍하시려니까. 눈크줍 시리즈 계속될 수 있게 눈크줍씨. 계속될. 눈크줍씨. 예. 네. 눈크줍 시리즈 계속됩니다. 네. 많은 관심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TC 신더스. 일렉트로닉 신더스와 함께 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줍줍. 네, 아우, 굿, 굿. 네. 하기 위해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